보아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아는 14일 오전 삼성전자 제임스 카메론 SM 엔터테인먼트 3D 컨텐츠 제작 협력 발표 기자회견장에 참석했는데요. 동방신기의 유노유노, 최강창민, 이수만 프로듀서와 함께 행사에 참석한 보아는 앞으로 제작될 3D 콘서트와 뮤직비디오가 기대된다며 실망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보아의 국내 외출은 2008년 SBS 가요대전 이후 1년 6개월 만의 일이라 눈길을 끌었습니다.